눈에는 풍년이요, 입에는 흉년이다.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조량이 너무 부족했습니다. 알곡보다는 청취가 많은 한 해입니다. 벼의 수확 시기는 벼 목이 파랗게 됐다가 노랗게 넘어가는 시점이 있습니다. 그때 수확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. 벼를 수확해서 건조하는 온도가 50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. 45도로 건조하고 수분 함량은 14.5%에서 15.5% 사이에 건조를 했을 때 그때가 단맛과 저장성을 모두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건조된 벼를 투입을 해서 1차 원료 선별을 하고 돌을 골라서 점미부에서 또 한 번 석발을 합니다. 알곡과 청취를 구분해서 알곡만 백미부로 넘어가는데 백미부에서 도종을 해서 또 백미부에서 다시 한 번 더 석발을 합니다. 도합 세 번의 석발을 하고 색채 선별해서 벼의 이물질 모두 제거한 다음에 포장부로 넘어갑니다. 직접 생산하고 직접 가공하고 직접 유통까지 하는 6차 산업을 인증받은 가림팜입니다.